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밤샘 작업을 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빠 압돌라. 그러니까 일하면 돈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잘 공부해요. 빨리빨리 집 만들어요. 우리 집 들어요. 몇 동안 안 질러요.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 방글라데시. 대박! 대박! 이른 새벽부터 신문을 팔며 용돈을 벌고 있는 듬직한 첫째 모이율. 16 어린 나이에 아빠를 만나 결혼한 엄마 포지아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시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간 지 열흘 만에 태어난 둘째 아비르. 그리운 아빠의 얼굴을 사진으로 만납니다. 형제에게 찾아온 행운.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 오는데요. 과연 형제는 힘겨운 여정을 끝내고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방에 어둠으로 둘러싸인 밤. 아빠의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꼬박 12시간의 야간 작업을 자청한 아빠 압둘라. 아빠의 일은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오일 필터를 만드는 건데요. 아빠는 벌써 6개월째 야근만 하고 있다네요. 나 계속 야근해요. 하루도 안 빠지지? 계속 야근하면 또 돈 많이 받아요. 돈 많이 받으면 빨리빨리 돈 많이 와요. 공장 만들어서 돈 많이 와요. 밤새 아빠가 만드는 오일 필터 개수는 약 9천 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옵니다. 달달한 커피 한 잔과 허기를 달래줄 빵 한 조각이 오늘 저녁 야식의 전부입니다. 학교에 공부할 때 여자친구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애인 없어요. 여자친구도 많이 있어요. 애인 없어. 여자친구, 애인 이거 따로 똑같아 아니야? 똑같아 아니야. 따로야. 돈 없으면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받으면 애인 괜찮아요. 3년 끝나면 나라 가요. 또 결혼해. 또 한국 와요? 네. 또 한국. 왜 한국어로 얘기해요? 우리 한국말 계속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할 때 한국말 하면 또 한국말을 빨리 배워요.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비법. 바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데요. 이 여자가 생선. 바다에서 우리 오면 남 사람. 바다에 들어가면 생선. 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생선 아니야. 바다에 어떻게 되세요? 반만 생선, 반만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째 해석이 좀 요상하긴 합니다. 이제 한국, 전가야겠어. 한국 드라마 계속 보면 한국말 빨리 배워요. 그러면 나 그 시간부터 한국 드라마 계속 배웠어요.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작업을 시작하는 아빠. 밤새 9천 개의 물량을 채우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시계는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그야말로 졸음이 쏟아질 시간. 아빠도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모양인데요. 들려요? 들려요? 네, 들렸어요. 아직 잘못했어요. 그런 건 힘들어요. 아직 수량 안 나왔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힘들어. 진짜 힘들어. 졸음이 쏟아진다 싶을 때 쓰는 특단의 조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온몸을 흔들어주는 거죠. 공장 안이 순식간에 무드 회장으로 변하는데요. 얼쑤. 예. 헛. 좋아요. 아주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셨네.
어떻게 어떻게?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아, 좋아요. 흔들면서 잠만 깨우면 되는데 말이죠. 신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아빠. 오늘은 얼마나 작업을 하셨나요? 작업한 수량이 얼마나 돼요? 고추 한 60개요. 그렇지. 네. 많이 했네요, 밤에. 예. 네. 오늘 많이 했어요. 달이 뜰 때 들어간 공장을 해가 뜨면 나오는 아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향하는데요. 앉아요. 네. 어머나, 아빠는 이미 비몽사몽입니다. 공장 옆 작은 컨테이너 방이 아빠의 숙소인데요. 눈이 반쯤은 감긴 채로 아빠는 뭘 보는 걸까요? 한 번은 못 봤어요. 사진만 봤어요. 사진으로만? 네,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럼 둘째 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어떤 거 지금 얼마나 거하셨어요? 어떤 거 말했어요? 지금도 조금 나한테 말해요. 또 같이 있으면 어떤 거 말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보고 싶어요. 지친 몸을 누이는 순간까지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빠.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네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이곳에서 차로 10시간을 달리면 인도와 맞닿은 아빠의 고향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른 새벽 온 동네를 깨우는 이 씩씩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첫째 모이율입니다. 1년 전부터 신문을 팔며 용돈을 벌고 있죠. 전기 구독이 많지 않은 방글라데시는 일일이 마을을 돌며 신문을 팔아야 한다네요. 아이고,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얼굴은 벌써 땀범벅이 됐네. 신문을 팔기 위해 향한 곳은 마을에서 약 40분 떨어진 작은 시내. 꽤나 먼 곳까지 왔는데 글쎄요, 성과가 좋아야 할 텐데요. 파스타가 팔았다. 오, 첫 집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어머나, 내일 신문까지 미리 팔고 수완이 좋네. 아주 그냥 들어가는 족족 다 팔고 나오는데요. 어디 보자. 오늘 매상이 괜찮은 편이니? 이제 남은 신문을 정리하는 비법의 장소로 향합니다. 바로 버스 안. 인터넷이 열악한 방글라데시에서는 오랜 시간 버스를 탈 때 신문은 그야말로 필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만 퇴근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늦지 않게 학교를 가려면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됩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모희율. 골목, 골목을 지나 한
한참을 들어가면 나타나는 이곳이 바로 모이올 가족이 있는 집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살던 이 집은 지은 지가 무려 70년이 넘었는데요. 이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론 삼촌네 가족들까지 모두 9식구가 살고 있죠. 마당 옆에 작은 부엌에서는 엄마가 아침 준비로 분주한데요. 매일 아침 대식구의 끼니를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소실 뻗쳤나 거래 바자 보라. 네, 님 바자 매근 바자 이러면 소실 뻗쳤나 거래. 집안의 큰 며느리인 엄마는 9식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죠.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음식을 집어내는 여 녀석. 둘째 아비릅니다. 대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습니다. 이분이 바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압둘라의 아버지. 이분이 바로 어머니죠. 그리고 이 집안의 요주의 인물 바로 백수 삼촌인데요. 천천히 먹어요. 나스타스타 가오. 내가 파스 그래 그래야지. 아, 내 그래 백수가요? 아, 내답에 내답에 그래. 우리 아들은 아마비다. 나 아마도 니에 꼭 진짜도. 높은 인구 밀도만큼이나 실업률도 높은 방글라데시.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네요. 아침 식사를 마친 모이율이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1년 전 아빠가 사준 자전거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이죠. 이래봬도 이 자전거가 이 집안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라고 하네요. 어우, 빛이 난다. 교복을 챙겨 입는 형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울음을 떠뜨리는 둘째 아비르. 아니, 아비르 왜 우는 거니? 어구구구구, 아예 드러눕기까지 하고. 아, 학교에 가기 싫어서 떼를 쓰는 모양이네요. 형의 자전거에 올라앉고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요 녀석. 정말 대단한 떼쟁이네요. 결국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르, 수업도 하기 전에 진 빠지겠다. 아비, 아소. 아무래도 누가 다운줄 알았어? 그렇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터라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모양입니다. 이슬람의 교리와 방글라데시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이 학교는 아비르처럼 취학 전에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은 또박또박 따라서 잘 적는 반면 아비르는 아직 서툴기만 한대요. আপনার ভাইয়াকে বেশি ভালোবাসে না আপনাকে বেশি? আম্মুকে। আম্মুকে আর আপনাকে বাসে না? দেখা যায়? দেখা যায়? মোবাইলে ভিডিও মোবাইল আছে। ভিডিও মোবাইল আছে? কয়টা ছবি দেখেছো? মেলাটি। তাও কয়টা হবে? আমার নাম মেলাটি। মেলাটি? হ্যাঁ।
아빠 품에 안겨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아비르. 한편 첫째 모희율도 수업이 한창입니다. 신문 파는 솜씨만큼이나 공부도 똑 부러지는지 궁금한데요. 세 보니까 가다 물론 거라 했지. 에콘 도마들게 가다 나와봐. 버셔피 엘레드입니다. 대망의 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날. 어머, 쟤는 성적을 잘 받았나 보네. 뭐야, 너도 잘 받았어? 시험이 쉬웠니? 그렇다면 모의율은 몇 점이나 받았으려나? 다들 잘 받은 모양인데 모의율도 뭐 뒤지지 않았겠지? 그럼 보여줘, 몇 점 받았어? 그래, 그래. 몇 점인지 어디 한번 보자. 어? 어머나! 에? 설마 빵점? 어머, 진짜 빵점이네? 너훈하면 하시니. 너훈게 보통은 대전 좀 치러 훈하면 하시니. 새벽부터 신문 파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했나 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뭐. 기운내 모이율. 뭐